메뉴 한번 시켜볼까요? 일단은 매운 완당면. 매운 완당면 중에 저는 맵찔이라고 하셨으니까 1단계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토핑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닭다리 치킨. 요거는 무조건 추가가 됐었고, 그 다음에 저는 한 가지씩 그걸 다 먹어보자. 아, 그렇죠. 그렇죠. 다가 비주얼을. 역시 조성원이십니다. 아셨어요. 네. 무슨 고민을 합니까? 다 먹으면 되죠. 아우, 점심이라 간단히 먹네요. 어? 맛있게 드시는 방법이 있었네. 완당면을 먹다가 혹은 다 먹고 나서 밥을 말아 드시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 밥을 말아 먹으라고? 국물에다가? 참, 모든 메뉴에 공깃밥은 무료. 아, 공깃밥 무료입니다. 불렀습니다. 무한정. 야, 요즘에 식당 가도 공깃밥 2,000원 받는 곳도 아, 많은데. 어, 감사합니다. 근데? 양이 많은 것 같은데? 이야. 뭐 많이 넣었다. 오. 원래 저런 모습이거든요? 아, 이게 제가 또 욕심을 부렸더니 비주얼이 엄청나네요. 오. 가득하다. 자, 일단은. 치킨을 건져놓고. 근데 여기서 튀기는 걸까요? 오, 진짜 바삭해 보인다. 아, 이거 통닭다리 아, 크다, 이것도. 엄청 크다. 건져놓고. 그러면 새우도 살짝 건져놓을래요. 바삭하게. 오, 새우도 크다. 다 커요, 다 커, 저기. 사실 만두가 없어가지고, 지금. 만두 좀 봅시다, 만두 좀. 어, 잠깐만. 아, 어머, 어머. 이게 만두예요? 뭔데? 뭐야? 너무 특이하다. 응?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어? 저게 만두예요. 그러네? 그 모양이 약간 구름 같구나. 어, 그죠. 이 집의 만두가 일반적인 이제 셔틀콕 모양보다는 네. 좀 위에 둥둥 떠 있잖아요. 네. 약간 위에 항상 위에 둥둥 떠 있어. 그래서 구름 만두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떠서.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우와. 이런 만두피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모네요. 어머, 너무 특이한데요? 네모네서 이제 만두피 안에 이제 속재료가 이만큼 들어있어요. 근데 진짜 처음 보는 비주얼이야. 딱 봐도 국물 먼저 그래도 먹어볼게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제발. 왜? 첫 맛은 그 알싸한 매운 느낌이 확 오거든요? 근데 은근한 달큰함도 있는데 마지막은 상큼함으로 끝나요. 상큼함? 토마토... 매운 국수처럼. 토마토? 진짜 뭐 눅진한 맛이 아니에요. 깔끔한데 칼칼해가지고 좀 탁 치는 맛이 있어서. 근데 이게 많이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또. 만두부터 그래도 먹어봐야지. 어, 되게 독특하네요. 아, 납작 우동 먹는, 아. 생각보다 만두피가 너무 튀기는 맛이 쫄깃해요. 저는 그냥 부드러울 것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겉에는 부드러운데 생각보다 만두피가 굉장히 쫄깃해요. 얇게 핀 수제비 같은 그런 쫄깃함도 있어요. 근데 너무 두껍지 않은, 진짜 얇게 핀 수제비처럼 약간 그 치아감이 좀 느껴질 정도로 짜릿딱딱한 느낌, 그런 느낌이 나고 약간 야불야불한 수제비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야불야불 수제비 너무 좋아. 아우, 나 이거는 진짜 못 참겠다. 와. 만두피가 아주 그냥 넓직넓직하네. 그리고 진짜 저는 너무 좋은 게
만두피가 얇아서 이 국물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만두피에 국물이 잘 스며든 느낌? 아, 너무 궁금해. 만두 소가 굉장히 많이 다지셔가지고 고기가 만두피보다 더 부드러워요. 씹으면 완전 진한 고기 육향이 강하게 느껴져요. 만두 속은 이제 고기의 비중이 70% 정도 되고요. 이제 만두 속 만들 때 돼지 기름이 라드유로 돼지기름 확 터지지. 네, 그래서 만두를 씹을 때마다 구수한 맛과 함께 육즙이 탁탁 터지는 느낌이죠. 만두 사가보고 싶네요. 이런 만두는 어떻게 만드셨을까? 나온다. 아, 그리고 이 집은 만두피가 이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피가 더 쫀쫀해 보이네. 와, 계속 치대시는구나. 계속 치대는구나. 어머나. 와. 어머, 기계가 찍어주네. 뭐야? 야, 저런 기계가 있어? 아, 뭐야 이게? 우와. 야, 무슨 알약 찍히듯이 나온 듯한. 약간 저거 핀디처럼 살짝 뜯어가지고 먹는 비타민 C 같은 느낌으로. 그래. 와. 한 입 사이즈 너무 괜찮지 않아? 아, 귀여워. 귀여워. 아, 여기 시그니처 만두긴 하다. 면이 밑에는 이렇게 면이 있어요. 면은 약간 중식면 같은데, 짬뽕면? 그러네, 중화면. 네. 면은 딱 짬뽕 느낌의 면발. 국면이 갖고 있는 면의 신선함? 그런 것도 느껴지면서 탱글한 게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와, 이게 매운 게 독특하게 맵네. 슬슬 또 올라옵니다, 매운 맛이. 아. 와, 무슨 매운 맛이라고 해야 되지, 이거? 우리 나래 편집자님? 예. 아, 나 너무 좋아요. 나래 편집자님 거예요? 제 입맛을 알고 있죠? 다이어트에 이런 게 제일 먹고 싶었어요. 국물 있는 거, 빨간 거. 난 지금 무슨 모노드라마 보는 거 같네. 닭다리도 먹어봐야겠다. 어머, 바삭해 보여. 어머, 소리도 바삭해. 어우, 무슨 치킨 되는 거야? 야, 여기는 뭐 거의 캐땡기는 거. 아이고, 세상에나. 굉장히 크리스피하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 왜 이렇게 치킨이 왜 이렇게 맛있어? 와. 맛있네. 이 딱 완탕면하고 어울릴만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약간 기름진 맛. 거랑 매콤한 게 왔다 갔다 하니까 딱 어울리겠다. 어, 맞아요. 매운 완탕면에는 무조건 튀김류가 완전 추가네. 이 튀김에 국물이 매콤한 게 스며들어서 완전 진짜 특이하다. 하, 진짜 맛있겠다. 공깃밥 무료 제공 나왔습니다. 아, 국물을 다 먹어야 돼. 아, 저건 맛이 없을 수가 없다. 다 먹어야 돼. 국밥인데요, 이거?
뭔가 팍 치는 약간 그 매운맛이 있으니까 해장이 쫙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소고기 국밥인데 조금 이국적인 소고기 국밥. 모르겠어요, 나. 오, 신기하네. 와, 아, 저 국물 진짜 미쳐버리겠네. 와, 근데 이건 진짜 숯불기 좋겠다. 만탕면 집에서 숯불 꺼라는 거는 생각도 못했네요. 세상에. 깔끔하다. 와, 오유, 어이구. 우는 거예요? 울어요, 울어. 코 빨개졌네. 코 빨개졌어. 와. 완탕. 이것이 바로 완탕입니다. 완탕. 너무 맛있어요.